설총 비결. 설총 비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지운과거제. 한수에 볕 간다. 우는 지나간 것을 덮습니다. 덥니다. 이제 과거에 지난, 그 잘잘못은 이제 더 이상 거론하면 안 됩니다. 과거로 자꾸 들추기면은 자꾸 분란만 일어나지 좋을 게 없습니다. 과거의 잘잘못은 이제 더 이상 따지지 말고 모두, 도로 덮어 없애야 합니다. 융화 세존 말대례. 용으로 빛나는 세상의 높음을 말에 대신하여 옵니다. 이제 천자가 내려오셔서 펼치는 역사라는 뜻입니다. 금강산상대성님, 금으로 굳센 산, 위로 크다는 도를 설립이다. 이 금으로 굳센 산은 바로 이 무한의 심벌 도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위로 크다. 이 삼각형, 위로 향한 삼각형은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위로 크다는 돌. 이것을 이제 창조주의 심벌, 창조주를 맞이할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하면 그곳에 이제 창조주가 이제 그곳에 내려오실 겁니다. 그래서 수토에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바깥 것이 온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창조주 엘로힘이 UFO 우주선을 타고 수토에 내릴 겁니다. 이건 그런 뜻입니다. 이 산이 굳센 산이라는 것이 이것이 있죠. 큰산 하나에서 산이 떨어져 나와 이제 세상에 버블다 돌진을 한다 하는 그 그림이 예언되어 있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가는 이 성철 스님의 시에서도 이 산과 물에 대한 강조가 나옵니다. 여기서 산이 나오죠. 바로 이 우주의 무한성 심벌, 바로 라엘이 가지고 온이 창조주의 문양,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의 진리입니다. 일용만 호차제흥, 으뜸의 용, 만의 범, 다음 차례로 응합니다. 이것은 이 라엘이 우주인의 메시지, 엘로힘의 메시지를 가져와서 이제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을 받아서 이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이 한반도의 38선의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차례, 바로 이 차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 역사가 이제 다음 차례로 이 역사의 말세 상실음 공사로 이제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1만 2천 문명화, 1만 2천 그로르의 밝음이 꽃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춰져 있는 이 예언서, 모든 예언서들을 풀어서 이제 이 글에 참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앞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서기령봉 운기신, 상스러운 기운, 신령이 받드는 운행의 기운이 새롭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에서 오시란 분이 이제 두 분이 다 오셨으니 이두 분을 앞장세워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면 인류는 폭력성으로 인한 자멸에서
이제 구원될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 세상, 예,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다가 벗겨지는 예, 하늘의 낙원 세상이 땅에도 펼쳐질 것입니다. 이 역사에 반드시 예, 쫓아따라 이르러야 합니다. 근어 여성성 어여 근본의 뿌리를 따르는 여성성 따르는 여자. 여기서 여성성이라는 것은 이 라헬이 이제 여성성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 예. 이 인류는 이제 남성성에서 여성성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남성성은 폭력, 시기, 질투, 권력욕 이런 것들이 성행하는데, 이게 여성성의 성품으로 바뀌어서 이제 여성성의 세계로 예, 성품을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여성성의 성품이라는 것은 여성성의 성품은 창조성의 성품이며, 의식적인 성품이며, 타인의 기쁨을 내 기쁨인 성품이고, 조화를 이루는 성품이며, 베풀어주는 성품이며, 부드러운 성품이고, 비폭력의 성품이다. 여성성의 성품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성품이고, 즐겁게 노는 성품이며, 싫은 사람이 없는 성품이고,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성품이고, 여성성의 성품은 불가능한 성취의 꿈을 낮에 깨어서 의식적으로 꾸는 성품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여성성의 성품으로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남성성의 폭력적, 이기, 질투, 권력욕의 성품에서 벗어나 이제 남성성의 성품을 버리고 여성성의 성품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천도 고연 만고심, 하늘의 길 구름이 그러하다. 만의 옛 마음이다. 이 불교의, 초기 불교의 마음은, 이성, 남녀와의 성을 굉장히 좋은, 아주 좋게 치부했습니다. 이 인도의 카주라호 사원을 보면 이 사원에 새겨진 그 석상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남녀 사람들이 성교를 하는 그 모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초기 불교에는 이렇게 성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좋게 치부를 했는데 지금에는 성이 나쁜 것으로다 이렇게 자꾸 왜곡을 시키는데 성은 창조주께서 사람들이 즐기는 즐거움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 즐거움으로 만들어준 성규를 즐거운 오락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성은 즐거움입니다. 간지태 전용 화원, 그친 땅, 판문점에 큰 밭, 융화 동산. 이 태전은 큰 태자를, 점을 판문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판문점에 큰 밭,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융화 동산. 융화 동산은 바로 아리랑 동산이죠. 아리랑 동산이 하늘의 도솔천을 베껴 짓는 거니까 바로 융화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융화 동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로봇 컴퓨터로 인간의 노동을 100%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동이 필요 없어지니
모든 필요한 용품은 공짜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널리 사람 사이를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이고, 그것이 과거로 되는 세계, 이화 세계를 뜻합니다. 이화 세계는 바로 과거로, 그렇게 그런 세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무사히 넘으리면, 분란이 일어나기 전에, 38선 자우대의 아리랑 동사를 반드시 설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앞으로 오는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이런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지고, 많은 시련이 닥칩니다. 그때 그것을 조정해줄 그럴 의식적인 사람이 있어야지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인도함이 없으면 인류는 폭력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랑 동산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한반도는 위험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인류의 진보를 가로막으려는 무지한 사람들이 분란을 꾀하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과학적으로 다 발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류는 이 과학의 발전에서 과학에 의한 무리가 따른 그런 과도기가 있습니다. 그 과도기만 무사히 넘으면 인류는 그 과학기술로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리랑 동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의 낙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36궁 계조사 38선의 10승의 육각집은 모두 10승의 날에 10승의 달의 생각이다. 그렇습니다. 이 아리랑 동산은 이제 끝날에 오는 라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깨달음을 얻어 이렇게 모든 예언서들을 이렇게 풀어서 꾸며서 이렇게 풀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의 진리, 추구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이렇게 바르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의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로서 곧그 숫자는 666입니다. 이것이 격암 유럽의 세사시에서도 이 6이 나옵니다. 666이 나옵니다. 후회 분리의 666, 후회 뉘우치고 아니 떠나지, 나의 화살에 66은 시파는 6이다. 이렇게 도용해 여기에 태극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6이 있죠. 6이 겹쳐져서 있습니다. 66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공포의 대왕 666이다. 어둠에게는 공포는 밝은 빛입니다. 이 공포의 대왕이라는 것은 어둠이 보았을 때 밝은 빛이 비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빛이 비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둠은 진리를 마치 공포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섹스가 좋은 것이다. 남녀교합. 이 성행위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무지한 사람들은 섹스가 굉장히 나쁜 것이로다가, 성행위가 마치 굉장히 추잡스러운 것으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알입니다. 이제, 이 밝은 가르침을 보시고, 이에 따라 밝은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100년 후사 100년, 100백년 년전, 신한 사람. 이 일백백자는 신한 사람으로 다 읽어야 합니다. 신한 사람의 해, 기회 일,
신한 사람, 신한 사람의 해 앞에 이렇게 라엘이 와서 이제 인류의 기원,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와 인류에 대해서 이제 알려준 그 가르침을 받고 이제 앙골마 대항, 아리랑 고개로 보이는 이 아리랑 동산에 대왕이 이제 나와서 아리랑 동산 설립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한 사람 뒤에 신한 사람이 이제 와서 펼치는 그 해에 아리랑 동산 설립의 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천문 우성 도불통, 먼저 듣는 소리, 먼저 듣는 소소리, 이 소름소리 발성 명상이죠. 이 라엘이 발성 명상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 아움 발성 명상은 라엘이 가르쳐 준 발성 명상입니다. 그러나 라엘이 가르쳐 준 발성 명상은 세상 사람들은 이 소름소리 발성 명상을 알아듣지 못하고 지금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보직업 후보완. 앞 걸음 이름이 급하고 뒷 걸음은 느리다. 이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것이 지금 급선무입니다. 인류가 지금 이 환난, 분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 분란이 일어나기 전에 아리랑 동산을 설립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 분란이 일어나면 그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분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 분란을 막을 수 있는 이 삼척동자, 이 한반도에서 삼척동자가 나와야 합니다. 아리랑 동산은 바로 그 삼척종자가 나오는 그런 동산입니다. 시핵 방촌 완부하 때에 계획의 방 마디에 느리는 걸음인가 어찌 이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이 아리랑 동산에 펼치는 그 역사를 보고 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변화가 느리기 때문에 느리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는 아주 느리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풍속, 도덕, 관념들 때문에 그걸 벗어던지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가져오려면 사람들이 서서히 변해가는 것입니다. 배사망도 무위해 뒤 생각 망함의 덕 없는 울음이다. 이 인류가 멸망하지 않게 천천히 인류를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너무 급하게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은 오히려 반감을 하고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폭력으로다가 치닫게 됩니다. 서서히 변화를 시켜나가야 합니다. 군사 지도 하초귀, 임금의 생각하는 길이 어찌 곳에 돌아옴이냐. 초림 때 역사를 펼치고, 초림 때 예수님이 역사를 펼쳤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제 말세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 다시 오는 자리가 바로 38선 아리랑 동산 부지입니다. 이것은 증산상제님이 그려놓은 현무경인데, 그것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으로다가 그려놓았습니다. 이 그림은 초평도에 못을 박아서
예수님이 초평교로다 재림하신다는 것을 증표로다가 이렇게 삼은 것이고, 이것은 초평도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은 초평도 모래사자, 섬도자, 모래로 된 섬. 초평도가 임진강 안에 있는데 모래로가 쌓여서 형성된 섬입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이렇게 써놨죠.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사도. 이건 섬도자고 요거는 모래사자를 그린 것입니다. 요건 초평도를 반쪽을 그린 것입니다. 요것이 초평도 지도인데 얼마나 닮았는가를 구분해 보십시오. 무의 무의 인도문. 세상은 지금 없는 예도 없는 울음으로 사람의 길이 더딤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금 예도 없고 오름도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그릇된 것입니다. 이제 사람의 길로 가르치니 사람의 길로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가련 창생 자진멸 옳다. 가련함이 풀옥에 나옵니다. 스스로 다하는 멸함이다. 이 구원주의 절대적 비폭력의 선행으로 이제 폭력이 부당함을 이제 사람들이 깨닫게 하고 이 스스로 폭력자들이 이제 비폭력을 비폭력으로 따라 이르게 그렇게 비폭력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출입 때처럼 이제 재림 때도 이 절대적 비폭력을 폭력의 이제 선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38선의 아리랑 동산 역사는 험난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험난한 역사를 절대적 비폭력으로 선행으로다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총의 비결을 풀어드리니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이르는 사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